아이고, 성문 이끼셨네? 아, 그래요? 응. 아니, 남편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초상집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본인이 소상 상문이 껴서 지금 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신랑도 아프고, 그러니까 본인 대주님이라 그러죠? 대주님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잖아. 예, 그래서 아프고, 상문이 끼고, 이제 진상문에 소장으로 다낀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상갓집도 갔다 오셨고, 근데 아프신 거야. 근데 지금 생활을 못 하시잖아. 넘어 죽겠어 지금 오신 건데, 근데 대주님도, 신랑도 좀 누워,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못 드신다며. 응? 너무 아파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그러니까 주위에 시어머니가 모셨어요? 같이 살으셨냐?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 근데 집안에서 꿈을 꾸시면 꿈에 어머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한몇번 보였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요? 예. 내 집이라고 해서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시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다, 안 가시니까 본인도 아프고, 신랑도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 조금 더 있으면, 그래도 다행히로 애기들은 나가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아프신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거든,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내 몸도 아픈데 신랑하고 자꾸 싸우게 돼. 맞아요. 아프고 짜증나니까 더. 싸우게 돼. 근데 거기서 지금 어머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집안에 그 돌아가신 분은 가셔야 되거든요. 가셨는데 못 가고 계시니까 그렇게 집안에 같이 사시니까 엄마도 살고 이렇게 저 이제 사자, 쉽게 얘기하면 사자라고 얘기해요. 사자분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편서씨 살아계실 때도 그 집에 말똥되게 세셨나 봐. 당신밖에 모르시고 자기밖에 모르셔. 그래서 안 따라갔어. 돌아가셨는 사자가 가자고 그랬던데 안 따라 왜? 근데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아들 끔찍하게 여기셨나 봐. 아니 미누리는 아주 구박을 하고 아들은 끔찍하게 우리 아들 막 끼고 살으셨어. 세상에 그렇게 못 믿어서 그렇게 못 가시고 집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아프고 아들도 아파. 아들내기 잠 이렇게 자는데 머리 위에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아저씨가 머리를 지금 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갱신이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먹어. 그죠? 술도 좋아해요. 밥 먹으라면 밀어치고 그냥 술만 먹지.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상문이 껴서.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결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를 부적을 이따 가실 때 부적 하나 드릴 때그 부적 가져가시고 주소를 남겨놓고 가세요. 그러면 집에 와서 저거를 제가 방법을 해드릴게. 집에도 오신다고? 예.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요. 죽겠어요, 아주. 그 부적 쓰면 괜찮아지고. 네. 제가 부적을 드릴게. 도와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그걸로 갖고 가시고 오늘 이따가 남으시면 제가 이렇게 쳐드릴게요. 쳐드리고서 집안에 집이도 가서 이제 쳐드릴게요. 했더니 주소하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